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 당대 문화에 대한 관점에서 안진경을 중심으로 배경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안진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대에 있어서의 안진경의 위치, 그리고 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안진경을 이야기해서 당나라 시대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당나라는 7세기에서 9세기에는 한 300년입니다. 실제로는 뭐 618년인데 60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실제로는 618년에 건국이 돼서 907년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요, 뭐 90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600에서 7, 8, 9, 7세기, 8세기, 7, 8, 9세기에 걸친 300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벌써 초당, 중당을 뭐 성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 만당에서 세 시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중간에 딱 중간쯤에 750년이죠. 요 기점을 중심으로 대체로 크게 가를 수 있습니다. 756년에 숙종이 제위를 하고 그 앞에 당대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현종이 712년에 즉위를 해서 이른바 개원의 현종의 개원의 치가 아주 당의 전성기 시대가 이렇게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현종 말기에 가서 국운이 쇠하면서 숙종에게 넘겨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숙종 제위 1년진 756년쯤에서 거의 여기에서 약 한 10여 년간 이른바 역사에서 중국에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죠.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에서 안록산 사사명에서 안사의 난이 약 10여 년간 일어나고 그 뒤에 후유증이 계속 당나라 말까지 가서 마지막에서는 황소의 난이라고까지 또 역시 그 다시 10여 년 기석이 돼요. 이래서 크게 봐서 당나라는 후반기에 가서 이 농민 상민 일반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후반기로 가면서 사그라드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는 전체적으로 봐서 왕족이 지배를 했지만은 크게 봐서 수나라 때부터 시작한 이 과거 제도라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이 과거 제도가 수나라 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유일한 등용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등용된 관료들이 후반기에 와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것이 송대로 넘어가면서 이 관료들이 송대에 가서는 주된 정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안진경도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등용을 해서 활동한 관료다. 대표적인 관료 출신의 예술인이다. 그죠? 관료인데 문과로 들어와서 27세에 문과 진사에 합격을 해서 정치를 아주 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안사의 난에 파견이 되면서 장군으로 무인으로도 큰 활동을 했던 문과 무를 겸했던 대표적인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출신은 뭐 낙냐 임기 사람이라고 해서 산동성 사람이고 자는 청신이라고 자가 청신이에요.
그래서 크게 봐서 안진경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안진경은 생년이 709년에서 77세를 살았어요. 785년까지 77세를 살았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죠. 사실 천명을 다한 것이 아니고 이 후반기에 와서 안록상가 사사명의 말기 후반에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교살을 당했어요. 뭐 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뭐 정쟁에 의해서 목 교살을 당했다는 거니까 목을 매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천수를 해서 막 80세를 건드리 살았을 만큼 굉장히 왜 보면 뭐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세에 진사에 급제하면서 거의 77세까지 거의 50년을 관료 생활을 했던 아주 장수한 그러한 관료인이자 예술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신을 보면은 이 위진 남북조 즉 선조가 북조 출신이에요. 북조 출신으로서 그의 5대손이 안지추라고 해서 5대손이 안지추 그리고 3대손이 안사고 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예술가입니다. 문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안근래도 역시 문사예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학문가 역시 예술에 뛰어났던 가문에서 출생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그 진사 출신의 장군이자 예술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경이 사실 문과 무를 겸한 그 행정관으로서 굉장히 청렴 결백하고 강직해서 그 사람을 처단하지는 못하고 중앙에 걸려들은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너무 이 그 강직 그 올곧아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 딴 그 관료들이 불편하니까 외직으로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관직의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 됐고 또 그러한 것이 지방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 세계를 펴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진경이 많은 필적을 남긴 것도 그렇게 여러 지역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남겨놓은 자료들이 남아 있게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경이 글씨를 쓴 것이 굉장히 많고 다채롭습니다만 여기서 뭐 그렇게 다 거론하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문제 있고 나중에 한번 작가별로 한번 수업할 때 한번 재론하기로 하고 안진경이 그냥 대표 필적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진경의 대표 필적은 약 50세 이후 40대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40대 후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40대 후반에 가서 나온 게 다보탑은 해서로 된 세잔대 안진경 중기의 대표적인 필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보탑. 그 다음에 약간 그 뒤에 50대에 가서 남긴 필적 중에서 있는 게 행초서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죠. 안진경의 제질문고, 제백문고, 쟁자위고라고 하는 이른바 안진경 3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행서와 초서 사이에요. 제질문고, 제백문고, 쟁자위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써내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쟁자위고. 쟁자위고 요가 있습니다. 요것이 안진경이 거의
50대 후반, 60 가까이에 가서 썼던 대표적인 필적입니다. 그래서 안진경의 대표작으로서 지금 써내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요, 쟁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안진경의 대표 중에서 만년에 쓴 대표 중에 하나가 70대에 쓴 것이 그 74세가 쓴 것인데, 이것이 걸레비 걸레비가 안진경의 대표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나이 60에 거의 쓴 것이고, 요거 74세인데, 74세에선 70대 대표작으로서 걸레비. 요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만년에 쓴게 안시 감요비, 고신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거론할 바는 안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40대 초반기에 쓴, 40대에 쓴 다고탑비, 그리고 50대 말, 60대에 쓴,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쟁자위, 50대 제1문고, 제2문고, 요거 지금 50대에 쓴 것이에요. 그리고 70대에 쓴 대표작 안걸레비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안진경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진경의 필적이 이런 게 있고 지금 요것을 써내려 가려고 한다. 요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진경 글씨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거죠. 안진경의 글씨는 크게 봐서 왕이지의 글씨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왕이지가 아름다운 데 비해서 이막 한마디로 말하면 주로 막 강직하다 그죠? 아주 강하고 경하다. 경은 역시 굳셀 경입니다. 또는 주 굳셀 주자인데 전부 다 아주 이게 강하다는. 근데 실제로 안진경의 글씨를 보면 물렁물렁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그걸 하느냐 하는데 그 내부적인 정신성이 이렇게 내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안에는 굉장히 강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필력상을 구체적으로 인해서 안진경의 글씨는 앞에가 마제가 돼 있고 요 잠두가 이런 면이죠. 누에가 누에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죠? 마제 이거 잠두 잠자가 복잡한데 잠두 잠두가 특징이고 부양수는 이게 가죽 빡쳤죠? 안진경은 약간 둥근 붓을 자연스럽게 누름으로 해서는 굉장히 누에 머리와 같은 잠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파책이 있죠, 파책. 육조시대 파책은 보통 이렇게 착 직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진경은 특히 땅 필적보다도 이 파책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글씨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듯한 제비 꼬리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연미가 특징이 나는 거죠. 연미. 이건 제비연자의 꼬리 밑자입니다. 연미. 그죠? 제비. 그래서 잠두 연미가 안진경 글씨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행초의 세계에 있어서는, 요건 해서에서 그렇고, 행초의 세를 대표하는 이야기로서는 옥루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옥루원은 집에 집옥자죠. 흐르르 자고 모양 자취 헌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방 안에 물이 새 가지고 서면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나는 거죠. 뭡니까?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방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방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조금 나이 60 이상 되신 분들은 촌집에 가면 어느 집이라도 조금씩 있는 현상이죠. 행초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옥루원이라든지 잠도 연미라는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진경이 지금 이 서예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독자적인 세계를 왕이지에 대해서 열었던 것은 안진경 개인의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기도 있지만 이 안진경을 만들어 준 것은 뭡니까? 이 안록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대를 흐르는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귀족 왕정 정치에서 시민사회 관료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위치, 문화적인 변이하는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나라 후반기에 와서는 서예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안사의 난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의 전반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오는데 그것이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나라 후반기에 와서는 전대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 비해서 상대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서화 이 세 부분을 봅시다. 예술적인데 시 부분에서도 육조시대의 사륙병영무이라는 게 시대 문학의 세계를 형식을 지배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두보, 이배 이런 사람들이 7호조의 율십 절구를 만드는 그런 큰 새로운 역할을 하게 돼서 당시라고 하는 7호조의 시 형식을 만든 것. 이게 또 이 시기에 있었던 문학에 있었던 한 현상이고 글씨도 글씨는 지금 거론하거니와 이 왕이지에 대한 초기에 해서의 구양순, 초서의 송가정이 했던 그런 데 대해서 나아가서 조금 더 자유스러워진 행초의 세계에서 장욱과 안진경의 출연입니다. 자, 안진경은 해서에 있어서 장욱은 특히 초서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에서는 당대 전반기 사실적으로 채색을 썼던 청록산수화 이사원을 중심으로 한 청록산수화가 후반기로 오면서 이 오도자와 왕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수묵화로 수묵산수화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모든 문화예술이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는 시기에 있어서 안진경이 그 역할을 해왔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안진경의 의의와 위치를 더 쉽게 같이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장욱은 장욱이 아니고 이 안진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무사로서의 아주 강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이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집안이 문사 출신이라서 아주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문관으로서 뛰어난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사의 그러한 생과 이순신의 생을 더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추사 선생도 제주도에 왜 가지 않았으면 그런 독특한 습체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안진경이 좀 닮아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이 아주 터철한 아주 군인 정신 그것이 또 안진경의 아주 글씨를 이루는 내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추사와 이순신의 어떤 모임이 막 안진경이 아닌가. 그래서 안진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안징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는 쟁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